산길을 오르는 자밀 사이에 아직은 서먹한 공기가 맴돕니다. 아이고, 안 되겠다. 어휴, 내가 안 되겠어. 내가 붙잡아줄게. 자, 이리 와봐. 큰일 난다. 가만 있어봐. 날 잡아주자. 아유. 안 다쳤어? 아이고, 갑자기. 아니, 그게 아니라, 비가 오니까, 이게 미끄럽네. 가만있어봐. 아이, 왜 이렇게 미끄러워? 하나 잡아주다 하나만 넘어. 잡아주다가 넘어졌네. 아유. 조금은 풀린 분위기로 자매가 도착한 곳은 1년 만에 찾은 부모님 산소입니다. 엄마 이거 CD 냈어 내가.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. 이 막내딸이 돌에 다시 또 한다 그래서. CD 여기다 놨던다. 아 세상에. 엄마 좋아하는 그 해바라기 꽃 하며 내가 다 했다. 준비했어. 정말. 막내딸의 가수 활동 복귀를 누구보다 응원하고 기뻐하실 어머니. 우리 엄마가 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셨어요. 노래를 무용하고. 6살 때부터 고조무용과 국악, 뭐 노래, 민요, 뭐 가요 다 가르쳐주셔갖고 이 노래는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막내라 그 노래 가르치시려고 막 따라다니시고 그랬는데 우리 언니 고생을 많이 했어요. 우리 엄마 때문에. 우리 엄마가 저를 데리고 막 손잡고 학원 가고 그래서. 그래서 엄마가 들으시면 참 좋아하죠. 지금 관계라는 노래 엄마가 아실 거예요. 그리고 그 사나이도 아시고. 근데 관계를 하나 불러볼까?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린 만났죠. 만남도. 언니가 안 계시면 노래 못해요. 진짜 제가 하고 싶어도 이게 힘들어요. 노래한다는 게. 일하면서 또 노래하고 이게 또 언니가 옆에서 그 대역을 다 해주고 밀어주고 그러니까 힘이 돼서 노래도 하는 거지. 아 못해요. 진짜 언니가 또 승낙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힘입어서 하는 거죠. 열심히. 좋아하는 거. 그리고 나에 대해서 또 보상도 하고 싶어요. 너무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나를 위해서도 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. 화창한 가을날. 자매가 손을 꼭 잡고 외출합니다. 참 오랜만에 일이라고 하네요. 언니예요. 이리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네, 우리 언니가 네, 오래간만에 오셔서 저 노래하는 거 구경하시려고 오셨어요. 아니, 여기까지 여기 앉으세요. 윤정 씨가 작은 공연에 언니를 초대한 겁니다. 네, 오세요. 우리 동생 잘한 줄 알면서도 유대 사는 걸 처음 보니까 너무나 그냥 감명이 깊을 것 같아요. 왜 저 국악 최신호. 조정 조정.